자, 2024년도 12월 29일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자, K 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재단의 대표입니다. 자, 제 금융 실력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나를 쫓아올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S&P 나스닥이 오를지 내릴지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자, 여기 보시면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자, 내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자, 여기. 자,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썸네일에 나오죠. 자, 나는 한 번도 내 분석이 틀린 적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여기도 나오죠.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오를지 내릴지 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자,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S&P가 오를지 내릴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하늘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자, 급락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급락을 할 것인가? 이번 상승장의 끝은 그럼 끝나는 건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그러면 돈 몇 푼 아끼지 마셔라. 자, 제 여기 비트코인 시황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비트코인의 모든 알트코인 시황 분석 종목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자, 546번의 분석 시황이 있어요. 자, 이 분석 시황을 보시면 돈 몇 푼 안 됩니다. 1년에 그래봐야 돈 몇십만 원도 안 돼요, 이거. 자, 이 후원비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시황 분석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든 선물 옵션이든, 제 분석을 보고,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이 구간에서는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 그러면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 돈이 하루에 수천, 수억씩 벌 수 있습니다. 왜? 주가의 흐름을 미리 다 예측하니까. 일주일 후에, 3, 4일 후에, 2, 3일 후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100%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시황 분석 정보,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때예요. 바로 요때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볼 수 있도록. 자, 11월 6일이에요. 자,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오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 시간 5,700만 원은 절대 사수 구간이다. 이 금액을 일봉 종가상 회복하지 않고 무너지면 추가 하방이 아주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700만 원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봉 종가상 아무리 하락을 해도 5,700만 원을 깨고 내려가서도 다시 뚫고 올라가 주면 반등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가 일봉 종가잖아요. 종가가 끝나는 9시간. 무너지면 추가 하방이 강하게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땡땡만원까지 하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하방이 연속으로 올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약간의 금액 오차가 있다. 자, 그렇다고 이번 상승장의 하락 추세 전환인가? 아직은 상승 추세가 강하다. 따라서 조정이 올 경우 절대 깨지지 않는 지수대가 있습니다. 땡땡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얼마까지 세력들의 목표가가 하락장의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이 지수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100% 온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단기 투자자는 이 지수대 근저가에서 두 번에 걸쳐 매수에 동참할 수 있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지수대이고 이 금액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100% 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자 주가가 이러고 있다가 쭉 빠지면 이 금액이면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100%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특정 금액에서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홀딩하고 다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홀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황은 제가 다 가르쳐주죠. 자,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조정을 끝내고 반등이 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홀딩 전략을 할 것이냐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을 때 수익 실현 매수에 동참하고 자 여기서 아직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매도로 때리고 떨어지면 특정 금액까지 빠지면 수익 실현과 동시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수익 실현과 동시에 매수로 동참 들어가라. 그랬다가 특정 금액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일부 끊고 추가 반등이 가는 거를 보고 홀딩할 거냐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도로 대응 들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익 실현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시면 2023년도 12월 27일입니다. 자, 이 분석한 날이 12월 26일이에요. 그만큼 중대지표이기에 더 큰 하락장이 세력이 의도를 하고 밀 경우에 이 금액까지 무조건 빠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시황 분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급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락장이 오니까 매도로 때려라. 이렇게 상승장이 와도 매도로 때려라. 그래서 어제장에 급락이 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 급락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이걸 미리 예측하는 거죠. 미리 예측. 세력의 목표가, 세력들이 지금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중이냐, 매수로 들어가는 중이냐, 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매도로 때리는 겁니다. 제 분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 팁스 플랫폼 K다이아몬드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대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처럼 정확하게 시황을 예측하는 사람, 미리 예측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연봉이 2, 3조는 넘는다. 이 실력 갖고 월가로 들어가면. 근데 재수없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름을 못 알리고 있는데 지금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훗날 이 딥스코인, 케이다이아몬드 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